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기술 저번 주 정말로 실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만 했죠. 자, 그런만큼 지금 체코 수주만 기다렸습니다. 우리 체코 수주가 확정되는 것만 기다렸는데 체코 수주가 확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래로 계속 끌어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난적인 힐난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힘들었던 저번 주 보내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지금 시작점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양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 2342원선, 이 부분을 확실히 한번 지키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추세로 자리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런 만큼 지금 이번 주 주말에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소식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지금 아셔야 되는 것중 하나가 저번 주에 나온 게 체코 수주. 수주가 확정되면서 무조건 오를 거다라는 것보다는 이 날짜는 예견된 하락이었습니다. 3,300원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로 나오면서 기분은 나쁘지만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지금 하락에 대해서 이유를 갈피를 못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유는 미국 정치 상황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실제로 금요일 날 뉴스캠퍼 폭락을 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이든이 사퇴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트럼프랑 맞서는 민주당 인사가 누군데? 라는 얘기에 오바마 미셸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오바마 미셸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지율이 오바마 미셸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만큼 아마 다시 한번 원전보단 신재생 에너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뻔했고,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주가가 조금 흔들렸던 부분인데, 정말 다행이게도 바이든은 사퇴를 확정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사퇴를 확정을 하면서 트럼프와 맞대결 해리스 부통령이죠. 이제 부통령이 지금 굉장히 유력해졌고 사실상 확정인 수순인데, 사실 지금 대안이라는 게 오바마 미셸과 해리스 둘밖에 없었는데, 오바마 미셸이 정치는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서 해리스로 굉장히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런 만큼 좀 트럼프 쪽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일단 부통령 재직 시 존재감이 약해서 카리스마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일 뿐더러, 일단 첫 흑인 여성 대통령 세기록 도정 눈앞이라고 하는데, 첫 흑인 대통령은 나왔는데 여성 대통령은 아직 못 나왔어요. 사실 미국이란 집단이 굉장히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고, 만약에 된다 하면 오바마 미셸 일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했던 만큼, 그 이외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바마 미셸급의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만큼, 사실상 트럼프 총격 피습 이후로 굉장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안도의 한숨 내쉬면서 사실상 지금 당선이라는 분위기를 굳혀가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만큼 미국장도 반응이 오고 있고, 그런만큼 지금 미국장도 반응이 오고 있고, 우리나라 장세도 지금 반응이 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만큼 지금 미끄러졌던 주가를 빠르게 회복해낼 겁니다. 자, 회복해내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힘드신 부분이 이분들이셨을 거예요. 3,300원 선에 지금 이 구간에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인데, 그런만큼 저는 지금 밑구간에서 매수 조금 추천드려요. 추가 매수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하시는 게 나을 게, 일단 지금 계좌 손실 중이시잖아요. 수익으로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정석적인 방법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게, 일단은 평단가를 낮춰야겠죠. 평단가를 낮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터치할 때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주가 상태가 지금 추세선으로 지금 N자형을 그리고 있는데, 이 N자형을 그리는 과정에서 저점인 건 맞아요. 그럼 여기가 고점이었을 텐데, 일단 매수 타점이 좋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뒤로 쭉쭉쭉쭉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다시 눌렸을 때 재진입을 하시는 게 맞고, 일단은 지금 비중 축소를 통해서 약수익으로 일단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비중을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정고점으로 갔을 때 실시간의 대응이에요.
사실 그냥 정보 좀 빠르게 돌파해버린다라고 하면 들고 계셔야죠. 그러고 나서 지금 상승세가 반전이 다시 한번 될 쯤에 차익 실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들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지금 돌파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셔서 일단은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고 비중 줄이시는 게 맞는데, 저는 주식을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혹은 지금 이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 부분에서 어렵다 를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신 분 따로 연락을 주세요. 010-4892-967 하나, 이 번호가 제 개인 전화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우리 대응 같이 보내주세요. 우리 대응이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같이 짜드릴 건데, 평단가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솔직하게 처하신 상황을 알아야 제가 조금 잡아드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다 보니까, 저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뭐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데 언제 어느 정도로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라든지, 아니면은 고점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조금 매수를 더하기도 애매하고 매도를 더하기도 애매하고 그래 보이는데, 이제 이런 상황인 만큼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좀 도움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뭐돈 받는 거 아닙니다. 무료인 만큼 그냥 편하게 우리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짜서 지금 구간에서 수익 보실 수 있게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 기술인데, 그러면은 일단은 원전 섹터 자체에 문제는 없다,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주에 대해서 반응이 오겠네요 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오죠. 당장 지금 구도가 확실시 되고 원전이 더 이상 버림받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전주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흐름인 만큼 다시 한번 기대감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인 상황이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르네상스 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자, 체코 원전은 한국이 사실상 수주를 했습니다. 자, 이어질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네덜란드 정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맺고 수주 경쟁에 공식 참여했다 라고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랑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 측도 한 손을 파트너로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 계약,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체코는 끝났습니다. 체코는 사실상 수주는 확정이다. 지금 보면 되는 단계고, 지금 결국은 2기 짓느냐에서 플러스 2기가 더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것도 넘어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총 48조 원에 계약을 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네덜란드가 다음 타자인데, 이 네덜란드도 지금 우리나라랑 맺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EU의 특수성에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EU는 굉장히 폐쇄성이 짙고 소속감이 강한 단체인 만큼, 체코 수주를 우리나라가 해냈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우리나라에 맡기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체코가 기준점이 된 거예요. 기준점이 돼서 지금 체코 수주에 대한 결과로 인해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까지 계속 이어지는 지금 수주 랠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유리한 고점을 차지했다라고 볼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 미국, 프랑스 3국밖에 지금 수주를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손을 잡을 확률이 높아졌어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수주를 한 건도 못 되면서 시공 능력 부족, 수주 능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자국 내에 수주를 받은 썸머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완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국한테 이 썸머 원전을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한미 간에 지금 원전 동맹을 맺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양자전이죠. 이 양자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는 외교력 외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안 그래도 지금 덤핑 논란이 있는데, 이 비용이요, 사실 프랑스 비용이 비싼 거지 우리나라 비용이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국내 수주 단가가 5에서 6억, 6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2조 원, 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을 지금 한 기당 가격으로 수주를 받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적자가 아니고 애초에 남는 장사예요. 애초에 남는 장사인데,
지금 20조 원을 부르던 프랑스 때문에 이 비용 문제가 덤핑 논란으로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도 어불성설이라고 하기도 했고, 다소 이렇게 어이가 없을 만큼 지금 프랑스 자체의 단가가 비싸다는 거고, 이 비싼 단가, 프랑스의 단가, 사실 원전동맹의 맹주국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프랑스의 눈치를 보면 수주를 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체코를 기점으로. 체코를 기점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프랑스 비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건덕지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런 만큼 모든 나라들이 외칠 건데, 자 그러면 20조 원의 프랑스와 12조 원의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의 손을 들 수밖에 없겠죠. 경제적인 면에서나 효율적인 면 뿐만 아니라 어쨌든 생산 단가 자체가 프랑스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선책 이어도 한국이고 최선책도 한국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런 만큼 지금 추가적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인데, 그 수주 시장이요, 자 지금 설계구매 건설 시험 운전 해견료 등을 일괄 공급하는데 이를 고려한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건설 시공까지만의 가격이고, 원전이라는 게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건설이 10년 걸립니다. 그러고 운영이 50년이 걸려요. 즉 이 동안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되는데 총 60년이죠. 60년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지금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계속해서 50년 동안은 운영만 하면서 지금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더 많은 국가에 수주를 해내면 해낼수록 이 금액 자체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지금 그걸 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수주에 뛰어든 거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단기간에 1, 2년 반짝할 원전주가 아니고 지금 60년 동안 상승 성장할 동력원을 우리나라는 얻어낸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 그거의 핵심인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아무래도 탈원전 기조가 강했던 이유 뭡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였어요. 그 기후의 핵심인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설비를 만드는 우리 기술의 주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즉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사업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인 만큼 원전 섹터에서 벗어날 일도 없고, 이 원전 섹터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가는 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때가 우리 바라카 원전 때입니다. 바라카 원전보다 더한 신화를 지금 써내려갈 예정이 확정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바라카 원전 어떻게 보면 한국가 수주예요. 심지어 적자 사업이었고요. 그런데도 주가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흑자입니다. 일단 운영비도 운영비인데 자꾸 적자 논란 하는데 적자일 수가 없어요. 자꾸 외국의 단가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력이 우수한 거고, 국내에서는 5에서 6조의 수주를 하셨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회사 망했나요? 실제로 탈원전 정책 전에는 다 흑자였습니다. 그런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흑자인데다가 지금 추가 수주가 엄청나게 많고 지금 100조 원의 시장을 개척했잖아요. 그런 만큼 탄력받는 순간 주가 무섭게 끌어올려질 거고,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만큼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정보나 이슈가 얼마나 빠르냐도 중요하고, 그런 만큼 지금 담았을 때 목표가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설정을 해가면서 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수익 제일 많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만큼 준비 철저히 하셔서 이 종목 수익 많이 날 거니까 이 종목의 수익 꼭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보나 이슈에 대해서 좀 둔감하다, 혹은 원전 지금 수주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취합하는 시나리오 집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시나리오 라고 보내주시면 이거 시나리오집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 설정, 이 목표가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설정해서 결국은 매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반대로 매수를 얼마나 잘하느냐도 연관이 되겠죠. 이 두 개가 굉장히 힘들다고 했어요. 이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장을 계속 못 보고 계시거나 혹은 매도 타점 잡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우리 대응이라고 같이 보내주세요. 대응이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제가 관리해 드린다고 했어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보내셔서 혼자 걱정하시지 말고 걱정하는 부분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셔서 빠르게 받아보셔서 이 종목의 수익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6개월간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구독자님들이랑 함께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큰 금액 꼭 아니셔도 됩니다. 소액으로도 가능하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100만 원 들고 6개월 만에 1억 만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1억을 만들 수 있는 투자법을 배우는 단계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6개월에 1억을 모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큰 금액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1억을 만든다라는 것보다 1억을 만들 수 있는 투자법을 배운다, 1억을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제가 예수금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을 해요. 나중에 1억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만큼 지금 뭐 투자법, 투자기법 배운다, 새끼 구매한다 라고 하면서 500만원, 1000만원 우습게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런데 돈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부담 없이 참여를 하시면서 배워가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지금 400여 명 분들과 같이 해서 커가는 만큼, 지금 그렇게 400여 명의 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400명 정도 되니까 조금 문제가, 아무래도 제가 일일이 모든 답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원 자체를 500명 정도로 제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잔여석은 87석 남았네요. 약 100석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 때문에 조금 걱정이신 주주님들, 아니면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주주님들, 부담 없이 010-4892-9671로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지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갈 수 있는 텔레그램방으로 초대를 드릴 건데, 두 가지만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게 지금 4월까지 진행된 내역인데, 지금 이후에 5월부터는 아직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조금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누적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점 보실 수 있죠. 대신에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수매도 타점 꼭 지켜주세요.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드릴 때 항상 이유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장중에 잡으실 수 있는 금액으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욕심을 내시다가 매수를 못했어요, 어떡해요, 저 매도를 못했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다시 잡아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 손해보시잖아요. 시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금액적으로든. 자, 그러다 보니까 매수 매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비중이에요. 이거는 저랑 같이 안 한다고 해도, 제가 투자법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투자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중 관리예요. 분산 투자는 주식의 기본입니다. 그 이유가 저도 무조건 수익 못 봐요. 손실도 나와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만큼 제가 약속을 항상 드렸던 게, 손절은 10% 이내로만 진행할 거다라고 했고, 10% 되기 전에 다 손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대신에 이런 종목인 만큼 아무래도 비중을 낮게 잡고 진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부족한 건지, 제가 일단은 비중을 낮게 잡고 확실한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비중을 추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다 추가하신다면서요? 라면서 지금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럼 제가 굉장히 곤란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100% 수익만 본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 사기죠. 그렇게는 못해드리고, 다만 손절은 적게, 그 다음에 수익 같은 경우는 안전한 선에서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최대한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큰 무리 없이 매수 매도 타점 잡는 법도 배우시고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두 개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010-4892-9671 이 번호로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돈 받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료인 만큼 편하게 보내주시면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수익 꼭 다 챙겨가시게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보내주세요.